신호를 위반하거나 횡단보도 위를 달리거나 과속하는 등 일부 오토바이의 위험한 질주를 거리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작은 데다 뒤에 달려있다 보니 차량용 무인 단속기로는 단속이 어려웠는데 경찰이 오토바이 단속용 무인 카메라 도입에 나섰습니다. 조재인 기자입니다. 필리핀 거리에서 실시간으로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장면입니다. 먼저 단속기 앞쪽 도로에 설치된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나가는 모든 차량 오토바이를 인식합니다. 인식된 대상마다 작은 사각형 모양이 생기면서 추적이 시작됩니다. 이때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위반합니다. 그러자 해당 오토바이의 번호판이 화면 오른쪽에 즉각 표시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오토바이 낙후 운전의 대표적인 게 보도 통행, 신호 위반, 안전장구 헬멧 같은 걸 착용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중앙선 침범 같은 것들인데 현재 그 필리핀에서는 말씀하신 내용들을 전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나 그런 거 아닌 거죠? 맞습니다. 그럼 실제로 많이 사고나 이런 위반이 많이 줄었나요? 많이 줄었고요. 필리핀에서 번호판 인식률은 차량의 경우 99%인데 오토바이는 70에서 80% 정도입니다. 설치 비용은 현재 차량 단속 카메라와 비슷한 3천만 원대 수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도로 테스트가 진행 중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한 도로. 무인 단속 장비가 신호를 위반하는 오토바이를 어떻게 잡아내는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 설정해 놓은 대로 빨간불이 들어오고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기 전 횡단보도를 통과하자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번호를 인식하는 측면에서는 단연 세계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업체들이 그런 기술은 다 가지고 있고요. 업계는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국내 도로 사정을 감안한 관련 기술이 거의 완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경찰은 도입 방침만 밝혔을 뿐 정확한 실제 도입 날짜는 아직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SBS 조재행입니다.